시즌 첫 메이저 대회 2024 호주 오픈 TBN 스포츠. 두 선수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6살의 프루비르토바, 25살의 디펜딩 챔피언 아리나 사발렌카입니다. 사발렌카가 182cm, 프루비르토바는 신장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네, 이 선수가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는 나이대잖아요. 네. 그래서 매번 데이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오른손을 주손으로 양손 백핸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랭킹 2위 사발렌카 13번의 우승, 그리고 메이저 대회는 지난해 호주 오픈을 통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었고요. 프루비르토바는 ITF 레벨에서만 한 시즌 8승을 몰아치면서 무섭게 성장했고, 자, 이제는 세계랭킹 10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도 확보해놨습니다. 브렌다 프루비르토바 대 아리나 사발렌카의 호주 오픈 여자 단식 2라운드 1세트 경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발렌카를 뛰게 만들면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백핸드 크로스 위너. 2대0 리드 상황에서 뭐 2대2까지 허용을 했지만, 네, 역시나 공격력은 유지하고 있는 사발렌카 선수고요. 네. 포핸드 위너. 포핸드 크로스 코트 샷으로 끝냈습니다. 게임 사발렌카. 패싱 벗어났습니다. 네트로 들어오면서 막아내는 프루비르토바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영리한 게 네트 대시를 하면서 사발렌카 선수의 위치를 파악했고요. 네.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언더스핀을 많이 주면서 바운드 이후에 변칙스러운, 네, 그런 샷이 만들어졌거든요. 서브 포인트. 프루비르토바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내면서 게임 스코어 3대3을 만들었습니다. 원투 펀치로 끝냈습니다. 포핸드 위너. 포핸드 위너 사발렌카. 정말 좋은 위너 나왔죠? 네. 리턴은 어렵게 넘겼고 볼이 짧게 떨어지면서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운드라이브 위너 사발렌카. 백핸드 위너 사발렌카입니다. 뭐 역시나 사발렌카 선수 한두 개 미스는, 네,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고요. 네. 백핸드 리턴 미스가 나왔지만 백핸드 위너로 그런 부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리턴입니다. 사발렌카. 이미 포핸드 리턴으로 기선을 제압한 사발렌카가 두 번째 게임 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강한 서브 이후에 3구로 마무리 짓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세 포인트를 채운 사발렌카가 1세트 게임 스코어 6대3으로 세트를 먼저 선점합니다. 네, 포핸드 언포세로 이번엔 프루비르토바의 다양한 구질 변화를, 네,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다이나믹한 랠리
자발랭카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아, 지금 드롭샷을 선택한 건 좋았어요. 근데 네. 예상보다 높게 튀어 올랐고요. 프로비르토바 선수가 조금 당황했죠. 네. 그 이후에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네, 계속 수비적인 샷을 만들었고요. 체코의 천재 테니스 소녀 브렌다 프로비르토바. 무시무시한 대시 그리고 결국 먼저 얼리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아리나 사발렌카입니다. 브랜드 위너. 이번에 백핸드 위너 사발렌카. 아, 네. 이 리턴을 누가 막을 수 있을지. 리턴 에이스 트리플 그래요. 브레이크 포인트. 네. 이번엔 패스매쉬. 포핸드 위너 게임 사발렌카. 2세트 게임 스코어 4-0으로 앞서갑니다. 네, 틀을 맞고 들어옵니다. 랠리를 길게 가져갔던 두 선수인데요. 프로비르토바가 포인트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트에 걸렸습니다. 리턴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턴 에이스 사발렌카. 위너를 만드는 프로비르토바입니다. 이외 백핸드 위너 사발렌카의 서브 게임. 스윙 발리 사발렌카의 위너입니다. 백핸드 위너까지 더합니다. 사발렌카 좋은 경기를 또 했었고 오늘 조금 경기력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네. 다음 경기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스윙발리 사발렌카. 서브앤발리 포인트 브렌다 프로비르토바입니다. 아, 이번 샷은 오늘 샷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결과였는데요. 프로비르토바가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포핸드 위너 매치 포인트 사발렌카. 네트 코트 샷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앞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아리나 사발렌카가 브렌다 프로비르토바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꺾고 호주 오픈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됐던 경기인데요. 조금은 예상보다는 타이트하지 못한 경기 결과가 나왔지만 네. 그만큼 사발렌카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